자, 안녕하세요. 롤셀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요, 그만 한 분, 마스터 일곱 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이번 판첫 번째 템으로는 대검을 한번 노려볼까요? 자, 첫 번째 템은 음전자. 야수와, 일단 50 대검은 안쓸것 같고, 야수 두 마리니까 야수를 사보고, 다이애나나 특혜 뭐 광신도 요쪽 다 사주고 싶긴 한데 뭐 뜨는지 좀 볼게요. 자, 돈이면 일단 다 사야죠. 야수호가 잘 뜨네. 템도 야수호 쪽 괜찮죠. 대검이 일단 있으니까 이런 야수호 쪽 일단 사주면 좋을 것 같고, 상대방들 중에 겹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선바짜 뜨거나 여기가 그나마 겹친다면 겹치는 건데 아직 안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 어? 잊어보죠. 결투가 피오라. 요걸로는 사기가 싫어요. 요걸로는 뭔가 사기가 싫다. 그래가지고 1코짜리만 사보고 또 마무리해보죠. 일단 지금 상대가 야소 이성이 무한의 대검을 박으셨는데 지금 두 마리 냈거든요. 아마도 이거 이자를 받기 위해 두 마리 낸것 같은데, 그러면 웬만하면 야소를 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제가 더잘 뜬다면 전 하겠죠. 피오라 일단 필요 없어 보이는 거좀 팔고 다시 이자 보면 될것 같은데. 20원? 20원 지금 이자 너무 잘 모였죠?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시너지적으로나 뭐 이성작으로나 잘 뜨지 않았기 때문에 지는 거고요. 안 떠주네. 상대방도 지금 안 떴거든요, 잘? 지금 똑같이 떴어, 똑같이. 똑같이 떴고, 다른 사람들은 일단 결투가 안 겹쳐요. 이러면은, 고민된다. 피오라 삼성 어차피 안볼 거야, 나는. 요걸 판다? 팔아. 이자 볼게요. 오케이. 네 마리나 남기고, 일단 졌고요. 자, 여기서는 장갑을 먹어주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암살자 다이애나가 떠줬고, 요거 이거 팔기 좀 아깝긴 한데, 그냥 팔자. 이거 4816 야수호로 갈게요. 그래야 삼성작 빨리 뽑고 이분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저는 웬만하면 질 건데 어차피 지잖아. 어차피 지니까 그냥 뭐 이런 거 대충 올려보죠. 밤라인. 오케이, 다섯 마리. 요거 팔아. 자, 역시나 일단 요거 좋아. 이건 요거 일단 팔아. 여기서 그나마 넣는다면 그냥 돈 남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상대방들 다시 한번 봐주고, 여기 뺄 생각 없어 보이죠? 저는 진짜 4816때다 돌려서 먼저 선점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4816 해주는 또한 가지 이유. 80% 확률로 야수호가 잘 떠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잘 뜰만 합니다. 오케이, 또 다섯 마리.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리고 지금 제가 돈을 진짜 잘 모은 거거든요? 초반에 템이 3개 안 떠줘가지고 진짜 많은 건데, 요 돈으로 잘 찾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거 일단 잡을 수 있겠죠? 잡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 다시 팔고 일단 이자 보고 다음 턴을 기약해보죠. 장갑. 이러면 일단 수은 하나 줄 거는 확실해진 거 같고, 템안준 것도 좀 여기서 완벽하게 주고 싶어서예요. 순, 루난, 이트 올려. 뜬다 했죠? 진짜 뜹니다. 진짜 잘 떠. 은근히 잘 떠. 이렇게 하고 필요 없는 거 팔고 다시 팔고 레벨업하고 요거까지만 넣고. 자, 요거는 이제 템을 좀 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 당장 조금 세 보이는 임피, 루난, 수훈을 줄게요. 자, 상대 당황했죠? 뭐야, 4렙인데? 뭐야, 5렙인데 왜 야수가 삼성이지? 당황했을 거예요. 이것도 겹쳤을 때뭐 자주 쓸만한 전략이죠. 먼저 돌려서, 돈이 많으니까 먼저 돌려서 선점해준다. 이러면 이분은 가기가 꺼려질 거야, 그죠? 이미 삼성이니까. 자, 1렐도 사주시고,
이제 레벨업을 그냥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 저는 야소 3성이죠. 이렇게 삼성작을 잘 찍고 템을 진짜 잘 줬다 그러면은 5렙이라도 6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0킵을 해주면서 레벨업 누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돈을 잘 모을 거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야소는 웬만하면 8렙 때 요네를 얼마나 빨리 찾냐, 리신을 얼마나 빨리 찾냐 싸움이기 때문에 8레벨 가서 돈을 많이 돌릴 돈을 찾아줘야 되고 모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겨주겠죠? 나이스. 상대도 좀 셌어요. 킨드 2성의 블루라바돈이었는데 요건 좀 위험했습니다. 잤나? 이제 50은 모였으니까 여기서부터 레벨업을 50킵 해주면서 눌러준단 소리예요. 그래야 돈을 잘 벌겠죠. 자, 지금은 싸움을 뭐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세가지고 일단 빨리 8렙까지만 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결 투과를 할 때는 일단 곡궁 하나 일단 가져와 주시면 좋고 뒤집개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결 투과를 만들거나 신성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좀 시너지를 이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곡궁 노려줄 건데 요걸 못 먹으면, 먹었네? 만약에 못 먹었으면 그냥 트림 먹고 6결 투과를 빨리 노려줬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뒤집개가 까비 뒤집개가 떴다면 저거 했을 텐데 이거 루난 칼리 주면 되겠죠. 이러면 루난 칼리 생각하고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이거 나서스랑 블라디 해가지고 이 흡수자 섞어주는 것도 야소 피읍에 좀 도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면 할 건데 아직 지금 안 나오니까 리롤 한 번만 해볼까? 딱 한 번만? 진짜 떠버렸는데? 일단 요렇게만? 자, 이번 싸움만 보여드리고 빨리빨리 넘길게요. 왜냐면 그냥 세기 때 왜냐면 그냥 세기 때문에. 자, 피읍 조금씩 하죠. 와, 이거 진짜 흡수자 안 넣었으면 졌다, 그죠? 이 정도면. 자, 이것도 사주시고 이제 흡수자 넣었으니까 레벨업만 눌러주면 되겠죠. 필요한 것만 사면서. 자, 여기도 이겨주는 모습이죠. 잔나 이성이 붙었네. 잔나 이성이 붙었는데 쓰고 싶단 말이야. 근데 레벨업 되잖아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레벨업 되니까 7렙 찍고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빠 연은 등등. 자, 레벨업 하나 둘 셋. 근데 잔나를 넣을 거면 요것도 넣고 싶거든요. 만약에 요걸 넣는다면 뺄 수 있는 자리는 요거. 요게 시너지가 가장 이쁘긴 하죠. 자, 그리고 어차피 8렙을 제가 빨리 찍을 거라 했으니까 레벨업도 눌러주시면 되고 요거는 어차피 칼리템이 될 거고 연은 요런 거 그냥 좀만 아껴보고 일단 요거 칼리 웬만하면 삼성 찍을 건데 겹치시는 분도 야소 삼성을 찍어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갑니다. 제발 움직여. 제발. 여기 사선봉대거든요. 사선봉 어디야? 사선봉대라서 안 뚫려. 라위가 있어야 좀 뚫리겠죠? 이거 사선봉대 좀 맞나? 이분이 잘하시는 게 결투가 되게 두 명이니까 그냥 사선봉을 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살 것도 없고 레벨업만 눌러줄게요. 자, 요거 이겨주나요? 또 진 것 같은데? 여기도 킨드가 너무 세죠. 킨드는 단일딜이 센 건데 이렇게 단일딜 센 거로는 야소도 좀 버티기 힘듭니다. 용말 같은 거 없으면. 자, 살 거 없죠? 레벨업만 누르고 요거는 이제 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8렙을 좀 빨리 가서 좀 노려줘야 돼요. 빠르게 얼마 못 돌리더라도 여기 라운드 지나고 8렙 찍고 다 돌려가지고 요네랑 리신 같은 거 찾아서 6결투가 넣어주고 이 추방자 섞어주면 됩니다. 제발 돌려. 까비. 야소 대전 패배. 요거는 뭐 6결투가랑 뭐 그 차이고 그죠? 저 상대 6결투가인데 저는 4결투가죠. 대검 쪽 먹어주는 게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즈르는 팔고 레벨업 하고. 자, 찾아줄게요. 일단 리신은 좋아. 리신을 그게 떠야 되는데. 요거 두 개 빼기 싫으니까 요걸 빼고 미래를 넣을게요. 요거 그거 빨리 찾아야 돼요. 일단 수호천사는 리신 줄 거고요. 요네를 빨리 찾아야 돼요. 요네 요거 그냥 팔아버리고 요네를 빨리 찾아야 되고 다음 턴 한번 또 다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6결투가라 이제 어느 정도 덱파워 아까보단 세졌을 거예요.
오케이. 자, 돌려. 먼저 선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도 지금 돌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상으론. 아, 잭스 포기해. 잭스는 지금 찾기 힘들어요. 아, 떠줘야 되는데, 아. 요거 하나 쓰죠. 어차피 유미 쓰면 되니까. 일단 칼리로 쓰고. 지금 선지자 그렇게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루난 줄게요, 그냥. 지금 당장 세지는 거 조금이라도 넣어줄게. 연운템은 아마 리신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칼리도 이성되고 삼성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삼성 찍으면은 루난 있으면은 6결투 가다? 그러면은 다 찢습니다, 진짜. 요거 사야 되는데? 요거 팔죠, 그냥? 자, 상대방 볼까요? 상대방 리신 이기성? 아, 여긴 아까 니코 있었다. 근데 요네가 아직 없고, 일단 기물로 봤을 때는 제가 훨씬 안 떴죠. 위성작도 제가 좀 더 딸리고. 근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먼저 요네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요네가 중요합니다, 요네. 그리고 지금 사선봉대가 두 명이라 좀 빡셀 수도 있어요. 어, 뭐야. 이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요네가 떠줘야 진짜 좋아, 요네. 나이스. 아, 끝났어. 진짜 끝났어. 얘 빼고 하자. 진짜 끝났어. 이 정도면은 진짜 끝났어, 그냥. 게임 끝이야. 자, 그리고 요거는 라위를 주고 싶거든요, 라위. 인피를 내주고 그냥 이거 라위를 주자. 라위가 지금 필요해. 왜냐면 사선봉대가 두 명입니다, 지금. 사선봉대가 두 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요네한테 연원 하나 주고 그냥. 다음 완제템은 아마도 리신이 이성이니까 리신 걸 가져오겠죠? 제발 녹여줘, 얘들아. 찢어줘. 용발이라 못 찢니?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이거. 이 주방자라. 언제 찢어, 너? 한 100대 때린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칼리성 좋아. 그거만 되면 돼, 요네. 제발. 요네. 다른 거 살 거 없죠? 저 이성작 안 된 거. 이성작 안 된 게 없네? 이러면은 다른 거, 아, 쉔? 계속 먼저 찾을게요. 그래도 그 챔피언이 겹치기 때문에 먼저 못 사더라도 창고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득이야. 자, 여기 사선봉대. 일단 배치 바꾸고. 자, 상대방 조합 살짝 보면 여기 사선봉대 한 명 더 있거든요. 어, 여기 1등. 1등이랑 꼴찌가 사선봉대네. 어, 여기 사선봉대 좋아요. 내가 보낼 것 같은데? 저 지금 되게 잘 떴거든요? 라비까지 넣어줘서 웬만하면 안 져. 어, 요건 안 졌죠? 보냈다. 자, 여기 요네 찾았나요? 요네. 요네, 어, 찾으셨네? 나도 찾아. 나도 요네. 나도 찾아. 절대 안 떴고. 와, 드디어 만났다. 결투가 결전. 시너지 거의 똑같아요. 여기 신비술 사서 뽑고, 나는 근데 3조율자. 여기는 제가 시너지적으로 좀 더 이쁘긴 하죠, 3조율자라. 그리고 루난이라 옆에도 같이 아파해. 이겼다. 아, 그걸 왜 차? 우와. 아, 잠깐만. 아. 자, 요거 리롤 돌려볼게요. 요네, 제발 요네. 요네. 요 고연포를 예줘도 좋거든요, 얘. 예줘도 좋은데, 그래도 리신한테 있는 게 조금이라도 좋겠죠. 아까 마지막 상황에서 고연포 있었으면 이겼잖아, 그죠? 자, 이번 상대 사형원 삼형사 수덱. 차. 뭐야, 왜 못 차? 어, 뭐야, 또 못 차? 얘들아, 정신 차려, 진짜. 아니, 리신이 궁을 2번 썼는데 둘 다 못 찼어요. 요네. 요네, 요네. 아, 피가 다 비슷해가지고 좀 빡셀 수도 있겠는데요? 아, 이번 상대도 좀 빡세다. 여기도 일단 옥보이성이 있다는 거가 좀 빡세죠. 저도 있긴 하지만. 상대 사선주자 탈론데 버티는 중. 못 버텼고. 미신을 찾고.
죽지만 봐. 그렇지. 스태틱 필요 없고 지금 먼저 돌릴게요. 저는 먼저 선점해주는 것도 중요해. 니코까지 있어가지고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서 돌려. 쉔이랑 이제 요네만 찾아주면 돼. 쉔 요네. 얘 빼고 요네의 성이 맞을 것 같은데?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아, 일단 요네 궁 위치 좋아. 오케이, 잘 긁었다, 요네야. 요네 이성이라 또 세, 얘네가. 살살 녹일 일만 남았어, 이제. 녹여, 얘들아. 그렇지. 네, 이제 약한 사람만 만났어. 이제 순방으로 그냥 빨리 달려가면 됩니다. 자, 하나 넣어야 되죠. 넣을 만한 거. 한 번 더 돌려보자. 여기에는 넣고 싶은 게 딱히 없긴 해. 아지르 그나마, 어, 쉔 나왔다. 4줄, 3줄, 3줄 쓰면 일단 좋긴 해. 어, 좋아요. 3줄 좋아. 아지르 써도 좋은데. 아지르 쓸까, 그냥? 아지르 쓰자, 이거. 아지르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여기. 일단 이스, 아, 뭐야. 이스웨인 찰라고 왼쪽에 놨는데 또 옮기셨네. 괜찮아. 시식이 먹는 걸로 만족. 여기 절대 못 이긴다. 여기가 최강인데요? 일단 시너지 좀 살짝 볼까요, 상대방들? 자, 1등. 선지자 덱. 이겼고. 자, 방금 죽으신 분은 니코 덱이었고. 2등이 진짜 세요. 자, 보시면 스웨인 이성이 두 마리인데, 한 마리에 요술사의 용발, 거결이 들어가 있고요. 솔 두 마리인데, 하나는 거학 총검, 정손. 제 카운터죠? 거학 있는 건 일단. 여기도 거학이 있네. 그리고 얘는 퍼데미네. 거의 못 이긴다 보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고 잘 보셨다면 결투가 덱도 괜찮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